측은 태극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고 찬성 측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에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외치는 안녕하세요 기자님 행사 시작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차하실 분들은 저희 주차 도장으로 3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옆에 서 있을 테니까 요청 주시면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네큐브 상영 관계상 12시까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마감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8층 저희 회의실로 가셔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그 출연진들이 앞에 라인에 착석을 완료하면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티켓스트 홍보 담당 이채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팔로미 에이스는 예뻐지는 팁은 물론 다이어트, 여행, 쿠킹 등 여자들의 관심사를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글로벌 입걸 코너를 새로 개설해서 국내 스타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의, 해외 SNS 스타들의 팁들도 들어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로 돌아오는 팔로미 에잇은 오늘 밤 3월 2일 밤 9시 첫 방송됩니다. 최근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지혜, 구제이, 이주연, 차정원 그리고 신의 다이아 정국을 펼치고 있는 합니다. 서지혜, 구제이, 이주연, 차정원 그리고 신의 다이아 정국을 펼치고 있는 합니다. 서지혜, 구제이, 이주연, 차정원 그리고 신의 다이아 정국을 펼치고 있는 합니다. 서지혜, 구제이, 이주연 지금 민나신데 괜찮으신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먹으면 한살인분도 먹게 먹는 거야. 우와, 우와. 그거 나눌까? 글로벌하게 들어 이걸로의 Second Life Follow Her. 네, 취향 미분 뷰티 라이프 팔로미 8 영상을 보셨습니다. 시청자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할 뷰티 어벤져스 군단이 옵니다. 여배우의 품격과 반전 매력을 보여주실 뷰티하신 서지혜 씨, 그리고 모델 출신 탄탄한 보디 소유자인 블랙홀 매력 고재희 씨와 함께 얼굴도 몸매도 센스도 모두 짱인 원조 얼짱 이주연 씨, 그리고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크러쉬 여신미모 차정원 씨와 청순 열매만 먹고 살 것 같은 인간 벚꽃 다이아 정채연이 출연합니다.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포토타임은 서지혜, 구제희, 이주연, 차정원, 정채연 순으로 개별 사진을 진행한 후에 단체 포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 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에이스로 첫 뷰티 MC에 도전하는 서지혜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네, 드라마부터 뷰티 프로그램까지 최근 다양한 활동으로 안방극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미모의 여배우 서지혜 씨입니다. 세련된 외모와 매력으로 많은 이들이 그녀의 뷰티팁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팔로미 에잇에서 낱낱이 그녀의 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왼쪽 기자님들 봐주실게요. 그리고 오른쪽 기자님들로 봐주시겠습니다. 네. 옆으로 잠시 모시고요. 다음은 팔로미 에잇의 원년 멤버인 구제희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로미의 초대 MC 구제희 씨입니다. 뷰티 친정으로 돌아온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몸매, 엉뚱한 매력으로 블랙홀 같은 매력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모든 다 되는 그녀만의 매력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께 먼저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더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옆으로 모시고요. 다음은 걸그룹에서 연기자로 완벽하게 변신한 이주연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씨는 청순한 외모와 달리 솔직하고 털털한 입담으로 팔로미 에잇의 비타민 역할을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나 혼자 예쁘게 살기를 실천 중이라는 이주연 씨의 싱글 라이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푸드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은 팔로니 세븐에서 8까지 출연하게 된 배우 차정원 씨와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걸크러쉬 매력으로 유명한 차정원 씨입니다. SNS에서 올리는 사진 한 장으로 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여신 미모, 공담요정 차정원 씨의 활약을 이번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청순한 외모신데요. 왼쪽부터 먼저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팔로미 에잇의 막내, 폭발하는 청순이의 인간 벚꽃이라는 별명을 이번에 붙여드렸습니다. 정채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아이오아이와 다이아 활동에 이어서 성공적인 연기 신고식에 이어 BTMC까지 펼쳤습니다. 정채연 씨와 포토타임 갖도록 할게요. 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수줍음을 타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깜찍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왼쪽 기자님들,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보여주세요. 네, 이제 모두 나오셔서 그러면 단체 포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여자 다섯 명이 모여서 뷰티를 논합니다. 예뻐지는 팁은 물론 다이어트, 여행, 핫플레이스를 모두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조금 나와주시고요. 네. 뷰티 어벤져스 서지의 부제이 이주연, 차정원, 정채연 씨입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팔로미 에이스 세단장하면서 다섯 분이 새로운 공식 포즈를 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미 에이스 공식 포즈 한번 해주실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에이스로 그러면 손가락 에이스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의자 세팅을 한 다음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옆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다시 여기.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편하고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저의 좀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좀 재미나게 또 이런 모습들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개인적인 모습들이나 아니면 저의 이런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좀 걱정 반 기대 반? 네, 처음으로 민낯을 공개하게 됐는데 네, 저도 지금 오늘 모니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네, 또 이런 리얼한 이런 스타들의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감도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게 기분 좋게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옆에서 큰 공감을 해주시는 구재희 씨께 또 질문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팔로미에 복귀를 하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그때는 이제 두 분이서 MC를 하셨고 이번은 다섯 분인데 여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신경전 이런 것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적응이 빠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명일 때도 좋았지만 사실 다섯 명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여자 배우들이 있어서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성격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게 정말 언니 친구들과 정말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있으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BS톤의 김상록이라고 합니다. PD님하고 서재 씨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게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뷰티나 라이프를 많이 다루신 편인데 뭐 요즘에는 남자들도 좀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야에. 그래서 남자들이나 좀 더 연령이 높은 여성 중년 분들이 좀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 부하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서재 씨는 아까 민낯을 처음으로 공개해서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같은 출연자들 중에서 혹시 민낯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어떤 가장 민낯이 좀 예쁜 그런 분이 있었다면 누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뷰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과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예쁜 언니들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많은 관심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여성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40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본인들 나이 또래의 그 뷰티도 있긴 하겠지만 20, 30대의 타겟층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더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자기 평소의 연령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본인도 이제 점점 연령 에이지를 낮춰가고 싶은 그런 여자들의 욕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사실 20대, 뭐 30대, 40대 이렇게 딱히 뷰티를 나눈다기보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고 저희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어떤 뷰티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민낯이 제일 걱정되는 멤버 그리고 민낯이 제일 예쁠 것 같은 멤버를 뽑았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멤버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나이가 안 그래도 지금 MC 다섯 명 중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뽑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옆에 있는 정채연 씨가 제일 어린 친구고 제일 예쁠 나이잖아요. 이제 21살이니까 저도 이제 민낯이 제일 예쁠 것 같은 친구로 제가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몰표로 정채연 씨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채연 씨 셀프 카메라에서도 정채연 씨의 리얼 이런 일상들을 보다 보니까 네, 역시 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이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크로팬 김영근 기자입니다. 저는 우선 PD님하고 또 MC분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제는 글로벌 그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멤버들 보면 좀 각각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주제들을 그분들한테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이제 그분들을 모으시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MC분들께는 그 멤버들 중에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멤버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D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각국의 출연자들을 섭외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분들 그리고 현지에 계신 분들 이제 섭외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뷰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뷰티에 있어서 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같이 포함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출연자분들을 섭외하게 됐고요. 일단 뷰티 라이프스타일 이거를 다 총망라해서 각자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주제를 딱 이것만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걸 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논의하고 본인들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낯선 언어도 있고 이국적인 풍경도 있고 하다 보니 프로그램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시청자분들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혜 언니랑 제이 언니를 되게 관심 있게 세부캠도 보고 하는 게 되게 운동 같은 그런 활동적인 거 그리고 좀 건강한 음료 이런 거를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요즘 관심도 많이 가서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이 이제 글로벌 입걸들 중에서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전에 살짝 나왔는데 미국에서 모델 활동하시는 황현주 모델님이신데요. 이분은 처음 소개될 때부터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4차원이신가? 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니까 되게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딱 한 명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여러 나라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저는 다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핫한 그런 코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희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제가 영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가비 씨 나오는 거 너무 재밌게 보고 제가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국가비 씨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네, 일본 분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으셨던 그분한테 관심이 많이 가고 일본에 워낙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좀 공감대도 많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저는 채연 씨가 얘기했던 뉴욕에 계신 황현주 모델 분께서 무반주로 댄스를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델들의 이제 활동하는 알 수 없는 백스테이지까지 다 보여주셔서 정말 관심 있게 봤고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나시아 김수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뷰티지만 라이프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예능 관련된 요소에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시청자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예능적 요소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의 뷰티 프로그램들이 거의 스튜디오에서 화장품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를 듣는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뷰티 프로그램들 비슷한 장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고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두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었던 건 출연자한테서 찾아보자라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출연자분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뭐 남자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한테 관심이 많으면 게이나 변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약간 여자한테 관심이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예쁜 언니들 그 언니들은 뭘 먹을지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지? 뭘 바르고 뭘 쓰는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예쁜 언니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자라는 컨셉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기의 이제 사생활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나 이런 부분도 서슴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걸 감수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임해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자분들 선정할 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각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을지 논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보고 싶은 것들 호기심을 갖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여자들이 해보고 싶은 걸 많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템들을 많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통의 요즘 관찰 예능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의 재미들이 많이 있고 또 각 출연자분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기 개성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 포인트가 다르고 또 나이대도 이제 채연 씨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무엇일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아까 먹방, 귀여운 먹방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숙소에서의 모습이랑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감없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여배우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배우들 과연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면의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스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들을 풀 수 있으면서 예능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장품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재미있게 풀어가고 그 속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씨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1회를 먼저 봤는데 내용에 이제 그런 인테리어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독립하신 지 한 6, 7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그런 팁을 얻으시는지 그리고 꼭 따라하고 싶은 뭐 스타하우스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예전부터 뭐 숙소 생활이랑 부모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독립한 지 한 얼마 안 됐는데 제 꿈이 독립해서 예쁘게 집을 꾸미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즐겨보는 프로가 나 혼자 산다인데 그런 프로를 보다 보면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어울리게 자기가 자기 집을 꾸미고 또 그렇게 재밌게 살잖아요. 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제가 지금 이제 예쁘게 집을 꾸며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보고 또 뭐 SNS에서 보는 그런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참고를 하고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옆자리에 계신 차정아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난 세븐 때 계속해서 다이어트와 이제 조금 고투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한층 좀 슬림해지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번 시즌과 다르게 조금 풍성한 옷으로 좀 더 슬림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제이 언니랑 지 언니가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언니들과 함께 운동하는 방법을 좀 배워서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채연 씨한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이 확정된 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피부가 좋아서 팬분들도 그 비법이 궁금하다고 많이 댓글을 기사에 달아주셨어요. 혹시 자기만의 비법이 있는 건지, 물론 타고나셨겠지만 비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뭐 딱 막 뭐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원래 딱 간단하게만 딱 제가 바를 것만 바르고 딱히 일부러 신경을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났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아지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고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타고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섯 분들이 같이 이제 나오시니까 이 사람 팁 궁금했다. 아까 채연 씨가 살짝 말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사람의 비법이 궁금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연이랑 제이 언니의 그 몸을 이렇게 딱 운동하고 만드는 거랑 뭐 평소에 먹는 이렇게 음료, 뭐 만들어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다 궁금하고요. 정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요즘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뭐 채연 씨도 이제 20대니까 20대 초반 아이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거에 이렇게 좀 중점을 두는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서로 어떤 게 고민이고 어떤 게 또 좋은지 막 이런 공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한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는데 정말 그냥 만나서 5시간 수다를 떨 정도로 그 이후에도 녹화가 끝나고 그 이후에도 그 정도로 저희의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5명의 이 모든 팁들과 뭐 이런 뷰티 정보들을 최대한 잘 뽑아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제희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약간 다섯 명이 다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요. 좋아하는 거나 취향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 다 궁금합니다. 저 이렇게 한 명을 뽑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물물 뽑아야지 재밌겠죠? 한 명 뽑아주세요, 이지현 씨. 네. 그냥 한 명씩 얘기할게요. 저는 약간 지혜 언니 같은 경우는 약간 여배우 포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저도 이제 막 배우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모습과 또 뭐 집중하는 모습과 여배우로서 뭐 예쁘게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고 싶고 제이 언니 같은 경우는 워낙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몸매가 워낙 좋으니까 몸매 비결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정원이 같은 경우는 패션에 굉장히 감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팁을 얻고 싶고 채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막 30대가 이제 됐는데 채연이의 20대 생활들이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네.
차성원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니들의 운동하는 몸매의 비결과요. 그리고 주연 언니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언니랑 패션 코드가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쇼핑도 해보고 어떤 곳이 더 괜찮은 곳이 있는지 뭐 맛있는 곳은 어딘지 이렇게 다 같이 여러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끝으로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이제 팔로미 에잇을 진행하게 될 각오와 그리고 뭐 시청 포인트라든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도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면서 최대한 저만의 팁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은 뷰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있지만 저희 팔로미에서 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과 팁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섯 명이 정말 이렇게 볼 수 없는 일상의 모습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재밌게 보는 재미도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MC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라면 어쨌든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또 사랑을 쏟는다면 분명히 몸도 변할 거고 피부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네, 팔로우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여자들끼리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좀 설레기도 하고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여자들끼리 모이면 정말 할 말도 많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꾸밈 없는 그런 리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자들의 뷰티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매일매일이 궁금한 이제 그런 뷰티팀이 많은데 저도 같이 배워가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뜻깊은 그런 시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분들은 내려가 주셔도 되고요. 이른 아침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기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극장 그 상영이 12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8층으로 이동하셔서 프레스룸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팔로미 A 최종회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예뻐지고 싶다면 팔로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